나라가 다 망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침묵을 하면은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관련된 법들을 대단히 많이 고치고 있어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장 그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은 제2의 추미애가 생기는 거예요. 보라 안 보라 공수처장 권력의 나팔수 되고 자기하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 바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대단히 노력할 겁니다. 대구는 도대체 무슨 도시입니까?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피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지킨 도시입니다.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산업화의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만든 도시예요. 맞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참고 또 참아줬어요. 72년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호남의 역사고 좌파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72년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로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시장 경제도 다 무너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하든 직장에 가서 집을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아직도 문재인 파쇼 좌파 독재 정권 도착발갱이들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 보고 극우락합니다. 우리 공화당 또 태극기를 들었던 우파 국민은 탄핵을 반대하면서 다섯 사람이 길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분신 자살도 했어요.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고 수십 명이 감옥을 갔습니다. 태극기 만들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태극기 만들고 저희들은 싸웠어요. 맞습니다. 민노총 같이 좌파들 같이 어린 경찰들 두드리 패지 않고 돌떠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모는지 아십니까?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의 저항 세력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항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수의 성지라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켰던 대구 시민들과 경북도민들은 무엇을 합니까? 침묵하면은 저 좌파 독재 정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침묵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거짓은 거짓이라 얘기하고 불의는 불이라고 얘기하고 목숨을 내놓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한다든지 시장경제를 침탈한다든지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려고 하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 기성세대가 겁먹고 굴종하고 무릎 꿇고 침묵하니까 젊은 세대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냥 되는가 보다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기성세대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한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의정치, 상권분립,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잘못을 떠나서 여러분의 자식들, 손자들한테 엄청난 역사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유파 국민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다들 직장 가지고 다들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년 동안 이렇게 처절하게 비폭력 투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나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돌아가지고 하는 짓거리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돈 한 푼 대통령이 받은 게 있습니까?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태블릿 PC도 거짓말, 개미류 재단도 거짓말, 최순실도 거짓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약한 대통령이 1330일이 넘게 감옥에서 옥중투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밝혀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짓을 보고 거짓이라 얘기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불의라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시민 정신이고 그것은 죽은 국민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라도 저항하고 저항하고 또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라도 저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도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겁하고 용기 없고 굴종하는 보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질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4년의 투쟁 동안 우리 공화당이 옳았어. 우리 공화당이 한 번이라도 불의와 타협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비굴하게 무릎 꿇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비굴한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절대로 무릎 꿇지 마십시오. 대구의 자존심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정말로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멀다 하지 않고 대구여 깨어나라, 보수의 성지 대구여 거짓과 싸워라, 불의와 싸워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끝장내자! 문재인 파초 정권 끌어내자! 김해 신공항을 폐지한 이 오만불소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자! 용기 없고 비굴하고 얼굴로만 보수라 얘기하는 비겁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얼마나 비굴한지는 우리가 알고 국민이 알고 하늘이 아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을
대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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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없는 대통령께서 많이 힘들어.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있고 자유우파의 진실의 힘이 있고 자유우파의 정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 곁에 오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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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무효! 탄핵무효! 거짓, 불의, 불법 이 촛불 쿠데타 세력, 권력 찬탈 세력 문재인을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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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들이여!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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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한테 정권 갖다 바친 유성민과 김무성 같은 시대의 배신자, 자유우파의 배신자, 자유대한민국의 배신자, 이 배신자들을 처단하자! 동기들! 고맙습니다. 밤새도록 연설하고 밤새도록 같이 부둥켜 울고 싶지만은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집회를 마칠까 합니다. 동기들 준비됐습니까? 목소리가 저 하나보다도 작아요. 동기들 준비됐습니까? 마지막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기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